진짜로 못쓰리려나 보구나. 그래서 뭐 몇 명이나 사귀어봤는데? 따로 세본 적은 없어서. 몇 명인지 뭐가 중요한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차은재인데. 결혼? 우린 20대야. 좀 진보적으로 생각해야지. 제 경험상 연애와 결혼을 연결시키지 않는 놈들은 개자식들이었어요. 6.25 스타일대 할리우드 스타일. 나 궁금증이 있어. 이 둘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녀 칠세 부동석인 거예요. 네, 요교 가이드라고. 그럼요. 어디부터 앉아 있어? 아, 너무. 아, 이나연 씨는 사실 유교가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유교걸인데. 아니 환승하는 프로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 근데 그게 네임만 보면은 좀 아 되게 할리우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제가 연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아 진짜로? 깻잎 논쟁 이런 것도 좀 다 절대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아 깻잎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정도 깻잎 이렇게 잡아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 남자친구 힘들게. 왜 이렇게 여자를 싫어해? 네? 아니 그렇잖아요. 뭘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희두가 잘생겼나 봐. 하키, 아이스 하키. 몸 되게 좋고 잘생기고. 연하죠, 연하. 아이스 하키? 연하예요. 그 긴 스틱 가지고 이렇게 막 노는 그거? 연대야, 고대야? 연대. 아, 연대면. 형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네? 어디 다니는 뭐 하는지 왜 이렇게 물어봐요? 아, 거기 아이스링크 어딘지 좀 가보려고. 아이스링크. 아니, 근데 정작 본인은 전현무 씨가 할리우드 스타일에 갔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아, 네? 맞아요. 어디가 할리우드 스타일이야? 그동안 한 짓을 보면 할리우드 시즌 뭐야. 공개 연애를 되게 잘해가지고. 공개 연애를 잘한 게 아니라 걸린 거죠. 공개 연애를 잘한 사람이 어딨어? 공개 중독이야, 공개 중독. 자랑하고 싶나 봐. 이게 바로 오픈마인드다. 집 방문이랑 다 열어놓는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한국의 디카프리오다. 잘 어울려. 자신감이 있어. 진짜 빨개지셨네. 오늘 나락션해. 근데 너무 빨개졌어. 진짜 너무 빨개지셨어. 나 당신이 안 할래. 말 한 번 잘못하면 화살이 다 오네. 나요. 아, 공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걸리는 거예요. 다 들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봐서 그래요. 맞아요. 원래 연애를 연예계에서 막 잘하는 애들은 절대 안 걸립니다.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절대 안 걸려요. 아 근데 사실 그 누가 봐도 할리우드 스타일이 홍석천 씨인 게 백스랑 뽀뽀를 생방송에서. 이거 진짜 부러운데? 신인 남자 예능인상. 네, 백스 축하드립니다. 기획게임 시즌 때 덱스 씨는 제가 뭐 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덱스가 신인상 후보길래 제가 대충 다른 신인상 후보들 봤더니 덱스가 타겠는 거야. 아, 그치 요즘엔 또. 그럼 덱스를 확 밀어줘야 되겠다. 제가 또 연예계 30년에 기자분들의 습성을 알잖아요. 그게 밀어준 거야? 네. 입으로 밀어준 거야? 제가 밀어줘야 되겠다. 절벽에서 민 거 아닌 거야? 아니에요. 아, 밀지 않고 붙었잖아요. 이렇게. 네. 밀지 않고 이렇게 땡겼잖아요. 그렇죠. 공중파 많이 좋아졌다. 사전에 덱스에게. 덱스에게 양해를 또. 야 이렇게 했으면 되게 재밌겠다. 덱스야 어때? 그랬더니 덱스가 형 너무 감사하죠 저는. 착하다. 그래서 제가 볼뽀뽀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볼뽀뽀로? 아, 이 뽀뽀가. 네. 근데 어제 기사는 제일 많이 났어요. 네. 와. 대상 송혜교를 이긴 게 홍석천 덱스에게 뽀뽀 이거잖아. 아. SNS에 물. 홍석천 씨가 찍으면 그 친구가 떠요. 떠요. 맞아, 맞아. 감별사. 저는 사실은 뭐 조규성 씨나 이런 막 아주 막 폭발적이지 않을 때 이미 제가 팔로우 했거든요. 네. 이미? 원조? 점쟁이 문어 느낌이 좀 있네요. 아니 근데 형이야 문어 아니에요. 형은 어떻게 보석함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왔다 잠깐 나갔죠? 나갔어요. 그런 대로 해. 홍석천이 픽한 남자 역시 다릅니다.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뭐 쉼없이 연애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정혁 씨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합의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 아, 근데 애를 구하는 게 있죠. 뭐 워낙 저는 비혼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아, 비혼.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나중에 얘기했을 때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참 웃긴 게 제가 예전에는 비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되게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내가 비혼을 얘기하면 다들
어 맞는 말이야. 맞아, 되게 맞아. 멋지다, 어, 멋지다. 어, 막, 변했어. 그 요즘에 세상이 변하듯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비혼이라 얘기했을 때 옛날에는 어 이랬는데 나 비혼이면 어 나도 비혼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저기 야시샥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서준 맘인데. 어머, 세상에. 네. 아니 애기 엄마는 이렇게 야하게 못 입어요? 어? 그거는 세상의 편견이에요. 애기 엄마도 한식적으로 꾸미고 가꾸고 노출하고 그럼, 그러는 게 또 애기 엄마야. 아니, 몰라서 그래. 우리 다 싱글. 여기 나만 빼고 다 싱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우리 애기 엄마, 애기 엄마니까 진짜 애기 엄마인 줄 알잖아. 맞아요. 실제로 아까 인사하는데 홍석찬 선배님께서 저한테 아우 언제 결혼했어요? 너 데이트 별로 안 하고 결혼했니? 저 결혼 안 했습니다. 저 서준만 진짜. 근데 왜 서준만이야? 어려요 형 어려요. 아 어려? 예. 어르신이 어른 옛날 사람이나 보나요? 저 일산에서는 그냥 유부녀인 줄 알았어요. 아, 그 정도 아니더라고. 예. 채미 씨도 몸매 진짜 좋잖아요. 아, 바디 뿌리뿌리 찍었지 않았어? 아. 어, 이거 사진 있네. 누구야? 다른 사람 아니야? 그림이네, 그림. 어, 제가 한 20kg를 뺐거든요. 그래서 몸 안 돼. 이게 언제야? 헤어지 이게 한 2년 전? 아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네. 근데 그 다음 사진이 좀 충격적일 거예요. 네. 이제 뭔데? 뭐지? 이제 사진이 있어. 엉비살이다. 엉비살이다. 엉비살이야. 네. 아니 내가 내 몸을 이게 하나에 이거를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하거든요. 너무 예쁜데 엉덩이가 좋게 예쁘. 너무 예쁘니까. 남친구가 끈 삼각 입고 찍는 거 괜찮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적당히 너무 막 삼각 팬티 이런 그런 거 입고 나 남자친구가 속옷만 입고 치명적인 포즈를 하면 삼각 팬티 기본이야. 삼각 팬티 바디는 삼각 팬티야. 멋있지. 아니 요즘에는 바프를 아무것도 안 입고 하더라고요. 그래. 바프를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내 허벅지가 더 잘 보이도록 이렇게 찍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깎아내. 네 맞아. 맞아. 여기가 아예 안 보이게. 그렇지. 이렇게 약간 보정. 어, 저 화면 좀 바꿔주세요, 다른 걸로. 조명 때문에 눈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아. 자, 우리 프로의 시그니처 VS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극과 극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나 이전에 100명을 만난 A인데, 나 이전에 한 명을 10년 만난 A. 무슨 100명을 만나? 아유. 아니 100명을 만나는 게 뭐 문제예요? 문제까지는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맞아. 그렇게 만나는 거면 너무 가벼운 만남들을 계속 하는 거 아닌가? 유민상 씨 기준에는? 근데 유민상 씨 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뭐를요? 100명? 상상은 제일 잘할걸? 내 좀 이상이잖아요. 뭘 상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100명을 만나는 애는 저게 습관일 수 있어. 나도 아, 101명이 될 수 있고. 그럼. 근데 이제 한 명을 10년 만난 거는 정말 진득하게 잘 만난 거고. 그렇지. 과거는 과거대로 난 존중해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맞아. 이제 그 사람은 지우고 이제 내가 또 10년이 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그 지우기가 참 쉽지가 않죠. 맞아.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딜 가든 뭐 그 사람이 먹던 것들, 그 사람이 생활 패턴 다 맞춘 거 거기도 하는 거 미안해. 이렇게 됐는데. 이해해야지. 아,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연애 이제 거의 6년째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만약에 전 연인이 저 같은 존재가 있었다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추억의 깊이나 서로 얼마나 친밀했는지 아니까 그걸 좀 견디기 힘들고 내가 101번째면 어 그래도 이 저는 100명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라는 괜한 좀 뿌듯함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한 명을 10년 만나는 거를 해보셨어요 다들? 전 해봤거든요. 10년? 오, 10년 만났어요? 네, 10년을 만났다고? 네, 해봤는데 ING일 수도 있고 해봤는데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뭐를. 좀 연애 경험이 좀 많으면 그치, 알아서 아, 내 기분이 어떻구나를 대충 다닥다닥 알 텐데 그게 아니라 순수해. 맞아. 그치. 오히려 저렇게 경험치가 많은 친구를 만나면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맞아. 그리고 내가 101명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지. 맞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은. 맞아. 근데 그렇게 경험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길어봤자 한 달 만난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이 뭐 어떤 경험치가 있냐는 거죠. 많이 만나본 거 말고. 아, 좋다. 과학적이다. 그죠? 지훈아, 좋아. 네, 근데 아까 난 또 101명이 될 수 있잖아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런 말이 좋더라고요.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응, 맞아. 맞아. 그 선수예요, 선수. 늘 쓰는 말이야. 다 하는 거야, 100명한테. 그 100명한테 다 쓴 거예요, 그게? 아, 그래요? 다 다르잖아. 다르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 당연히 처음. 아, 그래, 나는 거의 만난 남자들이 다 그 얘기해서 제가 연애를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 원래 남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네. 그럼. 네. 다 다르잖아. 여자들도 하지 않나? 나도 많이 써. 여자들도 하고 남자들도 하죠. 네. 진짜 속았네. 자신감이 있나 보다.
저 근데 자신감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너 다른 여자 만나봐. 나 같은 여자 절대 어차피 못 만나. 그래. 이런 자신감도 좋아하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돼야지 연애를 오래 할 수 있어. 맞아. 진짜로. 맞아. 내가 아까 우리 앞으로 연애할 때 내가 저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뭐라고? 막 싸웠어. 너 정말 훌륭한 여자야. 나랑 헤어져도 더 훌륭한 남자 만날 거야. 하지만 나도 너랑 헤어지면 너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자신이 있어. 오. 안 될 걸 그러지 않았어? 설마 네가 너 아니잖아. 너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남자들은 감정이라면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감정이 없는데 왜 안 버려요? 맞아. 여자들 다 이렇게 생각해. 남성분들은 귀찮아서 안 버릴 때가 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 진짜 많아서. 일일이 봐봐. 찾아서 버리는 거 자체가 걔를 떠올리는 거잖아. 나도 그냥 내 깔고 주는 거야 그냥 진짜로. 그럼 그 다음에 만난 사람, 그 발견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같이 불태우면 되지. 딱 불태우잖아요. 형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돼 있으니까 불태운 지점과 다시 시작하는 지점과 새로 산 지점들이 다 알려져 있잖아요. 날씨가 명확하니까. 아 근데 이렇게 하면 괜찮긴 해. 만약에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내 추억이니까 그냥 둬.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불태워야지. 근데 자기랑 지금 닮아있어가지고 맞아. 그러면 열받지. 여자분 되게 화냈다 그러던데.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딱 봐도 자기 비슷한 거야. 아니야 근데 그 여자친구가 좀 자기보다 못생긴 것 같으면 기분 나빠요. 오빠 이 정도밖에 못 만나. 아, 그 전애가 오히려 못생기면 오히려 예쁘면 좋아하더라. 아, 맞아요? 예쁜 게 더 싫은 것 같은데 저는. 나 예쁜 게 더 싫어. 더 싫어. 예쁜 게 더 싫어? 네, 걔 색 떠올릴까 봐. 나 예쁜 게 난데. 그래요? 그게 예쁜 게 낫다는 사람이 있어. 그럼 괜찮았네. 뭐 이렇게 쿨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고. 능력 좋네. 너무 좀 아닌 것 같은. 오빠 왜 만났어? 나를 막 타박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있어요. 아니, 예쁜 여자를 만나고 못생긴 여자를 만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잖아? 그러면 내 남자친구가 날 바라보는 눈으로 그 사람을 봤을 걸 생각해서 화가 나. 맞아. 그래, 짜증난다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현재 맞아, 살아야지. 맞아. 남자들은 진짜 방치할 때가 진짜 많아. 자, 두 번째 VS 갑니다. 보여주세요. 사귀기 전 키스 가능. 사귀기 전 스킨십 NO. 가능하지. 홍석, 안 돼? 쌤이. 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키스는 뭐. 아 근데 이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솔직히 키스는 가벼운 정도 아니야? 키스는 가벼워. 아 그럼 매일매일 자주 하시는 편? 아 키스를 제가 아무랑이요? 그러면 인사로. 그냥 인사로. 안녕하세요. 쪽 이거잖아. 네. 저요. 왔어. 안녕하세요. 그. 저요. 안녕하세요. 그.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질투하지 마세요. 쪽.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 쪽. 여기 한승연애네. 아 잠깐만 두 분은 키스 가능하니까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네. 그럼 저는 뉴스 기사 뜨고 너무 좋죠. 밥은 먹고 다녀. 저는 키스는 솔직히 뭐 그러고 뭐 사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키스를 했는데 잘 맞으면 더 좋은 거고 안 맞으면은 바로 이제 또 키스 안 맞는 건 어떤 건가요? 안 맞는 거 약간 이제 같이 방향이 같다던가. 처음에 그럴 수 있어. 방향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맞춰가더라고. 얼굴 모양 맞춰가요. 그때 방향이 같은 건 뭐야? 얼굴도 잘못 그거 막 코끼리 막 저 그러니까 수술하신 분들끼리 만나면 또 거기까지가 다할 때 아야 할 수 있죠. 예. 거의 칼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봐서도 막 동료를 지내서 술 한잔 먹다가 그래. 갑자기 꽂혀가지고 하고 사귀고 교제를 이어가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난 그래서 끝까지는 그러고 안 사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고 안 사귀기도 하잖아요. 아니 이게 그게 꼭 사귀는 걸로 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왜 세상에나. 뭐 저는 왜 노를 했냐면은 우리가 썸을 탈 때 보통 뭐 그냥 술 마시다가 뭐 어쨌든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키스하는 게 많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백이면 백 사귀게 되더라고요. 맞아. 사귄다 이거. 그래서 나는 여지를 주기가 싫어서 네. 나랑 키스하면 다 빠지기 때문에 여지를 쉽게 주지 않는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나오기 힘든 입술. 맞아요. 키스하면 사귀자고 할 것 같아. 저는 키스쟁이 민성 선배 얘기가 좀 키스쟁이? 궁금해요. 나 노키스 언더블럭이 유명하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키스더 레인이잖아. 키스하는 녀석들. 우리 방송 프로그램 중에 MC랑 패널이랑 싸우고 그런 프로그램 있었나? 우리가 최초예요. 자, 저 우리 전원 씨 얘기한 것 중에 이미 전제 조건 자체가 틀렸어요. 네.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니까. 여성분하고 밤늦게까지 술 먹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 아니, 과정이라는 게 왜 다 삭제가 됐냐고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선배님 만약에
진짜 운이 좋게 술을 운이 먹고 좋게. 밤까지 갔어요. 그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맞아요. 운이 좋게 아. 로또야. 맞아 엄청 럭키야. 분위기가 되게 좋아. 그 여자가 먼저 왔어요. 키싸자 어.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여성분들 먼저 키싸자 그런다? 이건 뭔가 뒤에 다른 뭔가 꿍꿍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절대 못해 그럼! 어떻게 사겨! 법적 조치라던가 여러 가지 통화 녹음이나 증인하고 네. 다 조사해봤더니 다 깨끗하고 뭐 아무 범법자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냥 어, 건강한 여성분. 예. 그러면 나라고 이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어. 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죠? 어. 뽀뽀를 하는 순간 사귀는 거야. 아, 순간. 그러면요, 이걸 사귄 거야. 그게 1일. 근데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어. 사귄다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녹통화 녹음과 늘려놨고 오해하지 않게, 뒤에 가서 딴 말 하지 않게 네. 또는 아. 주변에서 누군가 오해해서 신고하지 않게 여러 가지를 대비를 해놔야 되고 유민상 씨, 그래서 수총각이에요. 아이, 그만하라고요. 근데 이렇게 뽀뽀하는 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신호를 다 하죠. 그냥 뭐 일단 이렇게 손부터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네. 어, 네. 보통은 이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비비면 이래도 이렇게 이렇게 잡죠. 그렇죠. 가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잡죠, 사귀기 전에도 뽀뽀가 가능한 거지. 맞아. 아, 진짜. 나연 씨가 사귀기 전에 스킨십이 네.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남자친구 우리 희두 씨 네. 만난 첫날 뽀뽀를 했다고. 아, 에이. 만난 아유. 첫날. 저러 가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 근데 일단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내내 신호가 있었어요. 그래, 그 신호가 아, 있는 거야. 신호가 있었어. 저럼 되지. 어, 그러니까 키스가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키스까지는 못하겠더라고. 딱 뽀뽀 정도. 첫날 만나서 그냥 뽀뽀? 네, 뽀뽀만. 그냥 뽀뽀가 약간 이렇게 쪽쪽 이렇게? 그렇죠. 저의 호감 표시인 거죠. 나는 완전 이제 마음을 열었다. 혹시 마키가 언제인지를 좀 오픈할 수 있나요? 다들? 어. 본인부터 좀 오픈해 주시죠. 네. 시원하게 MC니까. 공개왕 전현무. 전현무 MC의 마키스를 공개합니다. 어떤 분이랑인지도 다 공개해 주세요. 어차피 네. 공개왕인데. 거짓말하면 싹 다 망해. 자, 마키 솔직히 얘기해요. 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연애가 예. 꽤 됐기 때문에 좀 예. 오래됐죠. 예. 아. 그럼 그게 언제죠? 언제죠? 네? 저희가 그 조각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네. 언제죠? 기사 봐. 아, 기사 보면. 그 마지막 이야기.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 공개적으로. 예. 이후로는 뭐 아, 네, 없습니다. MC들부터 공개하고 가죠. 엄지우 씨랑 다 조연 씨 네, 공개하세요. 아 궁금한 게 마지막 키스가 이제 네. 이건 뽀뽀잖아요. 그렇죠. 뭐, 이 정도는 키스인가요? 아우. 아우. 그 동작이 보기 싫어. 야 이건 무난 인사죠. 무난 인사. 아유. 이게 무난 인사라고요? 들어가도 될까요? 이거 초인종 들어오는 느낌. 초인종. 왜 세상에나. 지금 설왕설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설수는 안 했어요. 설수. 키스보다 한 단계 더 설수. 입술만 이렇게. 야, 엠지긴 하다, 설수. 그것도 뭐 친다면? 아, 몇 개월 안에 했던 것 같아요. 이야. 선배님 유부남이시잖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너 솔직히 얘기해라. 에이, 나는 진짜. 진짜 나는 진짜 오래됐잖아. 기억이 안 나는구나. 기억이 안 나. 어, 주마등. 알려줘요, 솔직하게. 나랑 별 차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 저는 키스 매니아입니다. 진짜로. 언제가 마지막이야? 키메. 그러니까 언제가 마지막이냐고. 나 진짜 내가 안 믿을까 모르는데 거의 매일 1일 1키스를 하려고 해요. 진짜? 에이. 치킨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이 언제냐고. 저 한 번 이틀? 이틀 전? 너 삼겹살 먹을래? 아내랑 키스할래? 너 삼겹살 먹을래? 아내랑 키스할래? 여보세요? 우리 삼겹살에 와이프 키스해 지금 왜? 아니 대답을 해 여러분. 이 형 너무하네 이 형 대답을 진짜. 하라고. 아니 흑돼지야 그게 뭐야? 흑돼지야. 흑돼지. 아니 와이프도 이해해 줄 거야 흑돼지. 맞아 이해해 줄 거야. 같이 멜젓 찍어서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해. 멜젓. 와 키스 언제 했어? 마지막 키스? 못했죠. 저 지금 배금 소리 하나 나와야 돼. 빨아가. 지금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주마등. 손가락 부족할 것 같은데. 갑자을 촉 어디 보자. 깨가죠. 네. 그 마지막 여자친구 헤어진 이후로 키스를 한 적이 있나 지금 그 생각을 해보는 건데. 거의. 10년? 횟수를 하면은 근 10년 돼가는 것 같네요. 그것도. 숙연해지네. 너무 그러니까 다큐야. 아샘 씨도 저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오. 6개월. 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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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요. 뭐 몸 좋고 괜찮은 남자 하나 있었어. 뭐야?
뭐야 바람 핀 거야? 아, 저 결혼 안 했다니까요. 아니 나연 씨는 연애 중이니까 네. 가장 최근이겠네 마지막.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막 즐기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아, 나 엄청 즐기는데. 그러니까 저 그 뭐 뽀뽀도 너무 좋고 스킨십 너무 좋은데 그 좀 뭐라 해야 되죠? 귀찮다고 해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약간 번거롭구나. 번거로워요. 공감. 네. 키스가 번거롭다. 네, 번거로워서. 많이 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약간 뭐 리프트 번지고 이래서 그런가? 네, 막 입술도 그게... 지워지고. 다시 해야 되고 또. 네. 키스 하실 수, 언제 하셨어요? 저 어젯밤. 형은 진짜야. 전신이야. 못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홍석천 씨가 최근 플러팅 기술에 완전히 홀라당 넘어갔다고. 응? 누구의 플러팅 기술에 넘어간 거죠? 플러팅 하실 것 같은데. 저 어젯밤이요. 넘어갔어요? 아니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사귀었던 동생이 차를 타고 어린 친구구나. 연하 만나시고. 어린 친구. 연상 만나면 좀 나이가. 얘기 좀 할까? 죄송해요. 거기서 내가 연상을 만나면 60이야. 반갑단체 해드려야 돼. 얘기하시면 돼, 얘기하면 어? 돼.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친구가 차가 있었어요. 아빠 차가. 우리 집을 바라다 준다고. 오, 스위치. 그 방지턱이 울컹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와 이렇게 하는데 딱 이러는데 순간 사귀어야겠다. 날 지켜줄 사람이구나. 3개월 후에 차 한 대 뽑아줬어요. 너 차 필요해? 네. 저 형 후보였어.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진짜 마음에 들면 말도 잘 못 걸어요. 진짜? 오. 만약에 제가 유세윤 씨. 문세윤입니다. 네. 왕석천 씨. 예.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가족 스탠드인가? 왕석천 씨. 잘 보고 있습니다. 왕석천 아닌가? 그 친구. 아, 왕석천이야? 내가 마음에 들면. 예.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눈빛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던져 딱 바로 걷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상대가 슬쩍 눈치를 채더라고요. 저 형이 나를 싫어하나? 오히려. 관심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거꾸로 나한테 들어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나연 씨처럼 저렇게 좀 되게 예쁘고 모든 남자들한테 사랑받을 것 같은 전형적인 어떤 미인상. 어떤 남자가 무관심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작전 아니면 게이예요. 기승전 게이네. 아니 나연 씨가 플러팅 좀 알려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플러팅이지. 아니요. 근데 전 제가 플러팅을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 방송 환승열에 나와서 플러팅한다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여우 같다고. 그래서 보니까 엄청 제가 리액션을 잘하더라고요. 멋진 남자. 사람. 아, 나 반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나 반했어. 깜짝 놀랐어. 멋있는데 되게 달라 보이는데? 내 눈을 봐. 빨리. 아니, 간판이 되게 예뻐가지고. 야. 아니 황홀해서 안 들려. 어? 황홀해서 안 들려. 그쵸. 리액션을 잘한다. 리액션 잘해. 그 남자들이 좋아하긴 하지. 내 말에 많이 웃어주고.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니까. 사랑스럽다. 혹시 웃을 때 어깨 치고 이런 것도 해요? 아 했죠. 난 그러면 난 그냥 혼자 상상 다 하지. 난 벌써 결혼했어. 늙어가지고 내가 먼저 죽고 있지. 그동안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여기까지 상상하자 말이야. 이만 쳐도.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대놓고 나도 마음에 들어 막 이렇게 안 하고 단체 이렇게 막 술 먹거나 이럴 때 약간 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지만 내 신경은 너한테 있다. 약간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술을 못 마셔. 그러면은 몰래 술잔에 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려놔. 그럼 얘 딱 마시고 잠깐만. 약간 이 정도 있잖아요. 그냥 나야 약간 이런 정도나. 그거 여자가 당해도 설레. 그리고 또 손을 만약에 여기에 수저젓가락 이렇게 있고 이게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이걸 탁 아무나 척해. 이걸 탁 아무나 척. 언니 시야각이 넓구나. 몰랐지만 넓게 보여. 하고 있는구나 여기까지. 자주 가는 식당이 뭐가 저렇게 잘 챙겨주는데. 손 물로 바꿔주고. 단골 플러팅. 저거나 떨어뜨려. 하나 더 시켜 빨리. 나 이모가 그 이모가 너무 좋더라고. 나 이런 적은 있는데 내가 차 타고 가면서 그래서 난 좋아하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 나랑 사귀면 안 돼? 이랬는데 안 된대요. 내가
그러면 사귀지 말고 나중에 헤어지기만 하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어, 아. 멘트상이. 멘트 좋다. 사귀지 말고 헤어지기만 하자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어졌어요. 아. 근데 죄송한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사귀지 말고 헤어지기만 하자가 뭔 얘기야? 명성이 또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아, 자기 아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하지. 아.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아. 저는 근데 되게 간단한 거 같아요. 오, 어? 배워보자. 그냥 좀 제가 봤을 때 솔직한 거?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얼마나 솔직해? 어떻게? 그냥 민상이만큼 솔직한 애가 어딨어? 아니, 아니 방법이 뭐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한 거라고요? 나는 뭐 구라쳐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얘기를 화를 내시는 게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지금...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그러면은 솔직하게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 아~ 이런 거 중요해, 이런 거 중요해, 이런 거 중요해. 그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그냥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운 게 맞죠? 오~ 드라마 대사 같다.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운 게 맞죠? 그냥 진짜 내가 너무 그냥 그때가 너무 좋았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얘기를 되게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런 플러팅이 되게 잘 당하면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좀 배웠잖아요. 한번 해봐요. 소개팅 나가서 엄지윤 씨 만난 거야.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운 거 맞죠? 아, 택시 왔는데. 아, 근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거죠. 어? 그러니까 누구든 저렇게만 하면 될 수 있는 건가? 그래.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운 게 맞죠? 아, 오늘 고생하셨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벌써 차가 왔네. 저기, 근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이렇게 헤어지는 게 뭐야? 아, 이거 무슨 깜지 보듯이 이렇게 먹고 이게 안 붙어가지고 아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다려줄게. 좋았어, 감정 좋아. 다시. 그래, 한번 해봐. 진짜 아쉬운 상황. 진지하게 쉽게 진짜 배워야 돼. 레드썬. 하이 큐. 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예. 아, 택시가 와가지고. 아, 저 택시가 와요. 아, 저 택시가 와요. 에, 하지 마. 얘기가 하나 들어가줘야. 아, 왜 개콘을 해. 아,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이 큐. 폭죽 터뜨리지 마.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마. 하이 썬. 아, 민상 씨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예. 아, 차 언. 네, 가볼게요. 저기 근데. 저기 근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운 게 맞죠? 네. 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 헤어지기만 해요. 네. 아, 다 두 개 다 했는데 안 되잖아. 아니, 뭐야? 답을 주니까 답을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민상 씨가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운 거 맞죠? 하는데 너도 라면 하나 땡기지 이런 느낌으로. 7시 반인데 아직. 우동 하나 때리고 와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운 게 맞죠? 너도 라면 하나 땡기지. 라면 하나 땡기지. 맞는 거죠? 맞는 거 합시다, 맞는 거. 그래. 어설프게 따라하면 안 돼.